더블캣 캠핑박스 제작 7편. 이번 영상은 캠핑박스 창문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창문 사이즈보다 2mm 정도 크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. 외부와 내부를 정확하게 커팅하기 위해 꼭 지점을 비트로 뚫어줍니다. 비트로 뚫은 뒤 자를 대고 커팅할 부분에 선을 그어줍니다. 그라인더로 커팅할 때 항상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합니다. 커팅 후 철판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칼로 도려내줍니다. 내부도 외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합니다.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. 커팅한 부분을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 아연 유바로 작업했습니다. 아연 유바가 잘 맞는지 체크해봅니다. 비가 새지 않도록 실리콘을 발라줍니다. 창문과 판넬이 맞닿는 부분에도
실리콘을 발라줍니다. 창문을 판넬의 피스로 고정해줍니다. 미음자 브라켓을 이용하여 창문을 고정하였습니다. 내부 마감재로 마감해줍니다. 창문이 깔끔하게 설치되었습니다. 모기망과 가림막이 잘 움직이네요. 외부에 비가 새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마감을 합니다. 실리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아웃리거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